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빛 비춰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복된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은혜를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하신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함께 고백할까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신 주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그 걸어온 삶의 길을 돌아볼 때에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실수 없이 신실하게 운행하고 계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온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전하신 은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는 가운데 늘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고 우리를 사랑하는 대신 그 아버지께 승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싸우니 이 자리에 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 그 신들을 부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무더운 여름의 터널을 지나고 들판에서 춤추는 곡들과 맑고 청명한 하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서늘한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쓸쓸하고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버티고 견디며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에 가을 햇볕처럼 뜨겁고 강렬한 말씀의 빛을 내려 주옵소서. 그저 마음의 안도와 위로의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쪼개고 깨뜨려 본질적 변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반복하여 들리는 유행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영혼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하게 떨어져 내리는 마른 낙엽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2024년 달력의 10월까지 넘기게 하여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겸손히 말씀 앞에 서서 영과 진리로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영성 집회에 오신 주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되실 이 책은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티소가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여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350점의 작품을 모아놓은 명화 모음집입니다. 제임스 티소는 본래 상류층 여인들의 일상생활을 회화로 그리는 것을 주업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명성을 얻었던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을 가지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수채화로 그리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예수님의 생애라는 명화집 71번에 있는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제임스 티소가 그렸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지붕을 뚫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불려집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수도 없이 이 본문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온 네 명의 친구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어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는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전해줍니다. 성경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장애물, 즉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제의 결론의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아, 목사님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구나 라고 신앙생활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예상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막혀있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본문의 주제 결론을 마친다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정확한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에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고, 두 번째는 문화적, 시대적 배경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능력이 있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는다면 정말 말씀 그대로 꿀송이처럼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오늘 본문은 수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수일 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마가복음 1장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장과 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책을 찾기 쉽게 장과 절이 되어 있고 읽기 편하도록 장과 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문의 성경을 보면 장과 절이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과 절을 읽으면서 장이 끝나면 어떤 새로운 사건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다면 반드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앞, 뒤를 살펴본 후에 본문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만나기 전에, 수일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으며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 본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후에 다시 어느 마을로 가셔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수일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처음에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막 퍼지자 이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다른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다른 마을들로 나아가십니다. 다른 마을에 가신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셨고 그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말한 수일 후에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수일 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무대에 막 등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무대는, 공간적 배경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북서 해안에 있는 성읍이 가버나움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이 성읍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아주 크게 있었던 성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마테를 부르실 때 거기에 큰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마테를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통 유대인들에게 매우 멸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 지역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신 장소는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사역의 베이스 캠프, 제2의 고향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십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이곳이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머무셨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공간적 배경이 갈릴리 가버나움이고 또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사역,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을 때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붕을 뚫고 고침받은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온 예수님은 계신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은 그 당시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문 앞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네 명의 사람이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들어메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도저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는 주택, 빌라, 아파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집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면 옛날에 진흙과 집을 이겨서 만든 초가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집의 형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네 사람이 그 무거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쳐매고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한들 어떻게 그 지붕을 뚫어서 내렸을까? 장비가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의 집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아 그래 그랬나 보지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집의 형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집의 형태와는 매우 다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전형적인 주거 형태는 사방구조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방구조라는 것은 네 개의 공간, 네 개의 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방구조란 집 안에 기둥을 세우고 직사각형의 가운데 네 개의 집 방을 둔 후에, 안뜰을 둔 후에 좌우에 구분된 공간과 이 좌우 끝에 있는 공간까지 네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여 사방구조라고 불립니다. 이 기둥 옆에 있는 이 두 개의 공간, 1층의 기둥 옆에 있는 두 개의 공간은 가축을 키우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가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 안뜰에는 불을 피울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사방 구조의 집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거주하는가? 사다리를 두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2층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하버드 샘종 박물관에 있는 이 사방구조의 고대 이스라엘 집의 형태를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층은 식사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1층은 가축을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재가 귀하고 석회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옆 사방을 돌로 먼저 쌓은 후에 2층을 만들고 그 2층 맨 꼭대기에 이제 지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지붕을 만들 때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나무 그 기둥을 수평으로 세운 다음 그 수직으로 종려나무 잎을 깔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잎을 깐 후에 진흙과 자갈을 넣어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다 한 후에는 굴림돌, 아주 무거운 굴림돌로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고 또 다 굴린 후에 다시 종려나무 잎을 깔고 진흙과 자갈을 깝니다. 그리고 또 굴림돌을 구릅니다. 이렇게 몇 차례 굴림돌을 굴리고 또 종려나무 잎을 깔고 진흙을 깔고 자갈을 깔 후에 이제 지붕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붕인 이스라엘 기후가 6개월은 건기고 6개월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 진흙과 자갈이 이겨져서 지붕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은 지붕에 올라가서 굴림돌을 굴려서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과는 매우 다르게 거주 공간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붕은 가끔씩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붕은 하나의 거주 공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1층에는 무엇을 키웠습니까? 가축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잠을 자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십니까? 한 마리만 키워도 민감한 사람들은 이 냄새 때문에 잘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층에 가축을 키우니 이 가축의 너무나 역겨운 냄새와 이 소음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거주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냄새를 피하여 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활하였고 또 지붕과 지붕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옆에 있는 이웃집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으며 또 지붕에 작은 방을 만들어 기도실로 만들기도 하고 손님이 오거나 귀빈이 오면 그 지붕에 집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붕과 지붕 사이가 매우 가까워서 유사시에는 이 지붕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보면 지붕에 무엇을 만들려고 명령을 하시냐면 난간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율법에. 왜 난간을 만들려고 했냐면 지붕과 지붕을 뛰어서 건너다가 누군가 지붕에서 떨어지면 그 떨어져서 이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만들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거라 라고 율법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자를 간신히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문 앞까지 인산 인해를 이룬 사람들로 인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진흙으로 덮여져 있는 지붕을 생각해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갈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체 없이 지붕을 향해 올라갔고 진흙을 파내어 공간을 만들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집과 지붕의 형태를 떠올리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그저 그랬을 뿐 그랬겠지라고 할 뿐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막혀있지만 야 무대포라도 앞으로 나아가자 무대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보자 지붕이 있잖아 지붕은 우리 손으로도 힘차게 파면 팔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는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이 지붕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이 한 단어에 여러분이 모든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래 너 믿음이 있구나 깨끗함을 받아라 혹은 당장 일어나 병이 나았으니 떠나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려진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죄사함을 선포할 때에 지붕 뚫린 그 집에 어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복수형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서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란 가스펠 서브에서 편찬한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 혹은 율법사라고 불립니다.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고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 서기관, 율법학자 혹은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들을 자주 듣게 되니까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가버나움, 그것도 예수님이 계신 이 가버나움의 집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서기관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본문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서기관들이 이 가버나움, 갈릴리까지 왔을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 이 동일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여기 모인 서기관들은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에서까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보고자 일부러 갈릴리 이방 땅 멸시하는 땅에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말이죠. 굳이 오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초기에 갈릴리의 이 공생애 사역 때문에 많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서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거라 하고 조사관을 파견한 겁니다. 이처럼 굳이 소외되고 무시하는 이방 땅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서기관들이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이거 위험한 사람이다. 이거 신성 모독죄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도대체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체계에 따르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건 신성모독인 것이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설사 메시아가 오더라도 메시아조차도 죄사함의 권세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죄사함을 선포할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야 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있으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신성모독을 하게 되면 죽이라고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저 예수란 청년을 향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시고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수사의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수사의문문이라는 것은 답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었지만 이미 정답이 강한 진술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이 더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질병을 고쳐주는 것,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병은 고쳤지만 죄사함은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지붕을 뚫는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죄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과 7절과 9절과 10절에 동일하게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죄사함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아피에미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죄라는 뜻이고 아피에미는 용서하다, 탕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이 죄사함, 죄사함, 죄사하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5절과 9절은 수동형 동사를 사용하였고 7절과 10절은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수동형으로 쓸 때는 용서의 행위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능동형 동사를 썼을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서기관들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능동형 동사로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10절에 인자가 바로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자가 땅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를 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이 기독론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 갈릴리의 무리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갈릴리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들었지만 집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그 집에 모여들었지만 그들은 죄사함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삼자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낳고자, 얻고자, 먹고자, 삼자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이 세 가지 삼자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인식하여서 갈릴리에 있는 무리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삼자를 해결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님이 그 사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 수일 후에 이 가버나움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낫고자, 얻고자, 먹고자 이 3자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면 굳이 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몰려들거라, 더 오거라, 내가 다 고쳐주겠다, 내가 다 낫게 해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떠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3자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낫고자, 얻고자, 먹고자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여러분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가버나움 집에 몰려든 이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야,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너희의 죄를 가지고 내 앞에 오거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내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다른 엉뚱한 것을 구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고 여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습관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세요. 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20년, 30년, 40년 하셔가지고 죄, 죄, 죄 듣다 보니 이 죄는 매우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고 무심합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듣기보다는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온 교회와 강대상이 이 말씀들로 지배되어져 있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주의 집에 와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교회에 나오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어코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낫기 위해 나온 중풍병자의 병을 곧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 병이 나았다 떠나거라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포대기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여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죄를 먼저 용서하셨고 그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낫고자, 얻고자, 먹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을 기적적으로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되고 위선된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무더위를 날리는 신선한 가을바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삼자, 낫고자, 얻고자, 먹고자 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삼자가 다 해결되더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왜 엉뚱한 것을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가버나움 집에 몰려든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왔던 이 서기관들처럼
죄의 무심하고 무지한 신앙인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죄사함의 자유함을 얻는 아피 에미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없이 더 얻고자 더 먹고자 하며 예수님을 해결자처럼 혹은 부적처럼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무리들처럼 그저 원하는 것을 얻기만을 원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죄에 무심하고 무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중풍병자가 낳은 이 병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죄사함의 은혜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는 아피에미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죄에 무지하고 무감각한 서기관과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드리지만 그저 낫고자 얻고자 먹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죄에 무지했던, 죄에 무감각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저 얻고자만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 것만 외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이렇게 죄에 무감각한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참회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들었자 내 것을 외쳤고 나의 자존심을 부르짖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살아왔던 우리들의 이 교만하고 위선된 모습을 주님,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산들리의 무리들처럼 하나님 더 주십시오라고 했었던 함께 믿음으로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악한 길에서 떠나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세상의 생각과 지식과 문화와 정치가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그의 병도 치유하신 것처럼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주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참회하고 동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정치가 우리의 교회들을 흔들지 않냐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한 반성의 말씀의 반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동안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한국의 교회들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여 하나님의 영광 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아픔 가운데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 목사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게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사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보장하고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부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천의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죄 고백 가운데 회개 엎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이천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해주소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품성을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극심한 갈등으로 서로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주장과 생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듣고 이 나라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얻어 벌떡 일어나 걸어나갈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이 백성들이 다 겸비하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마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노래하지만 껍데기만 남고 속이 빈 깡통처럼 헛되고 헛된 것만 구했던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에 관심 없었던 무리들 속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죄에 무지했던 서기관과 같은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피에미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를 죄악의 길로 들어서도록 유혹하는 저 문 밖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교만의 자리에 앉으라는 속상임보다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육체적 쾌락의 자리에 앉으라는 눈의 자극보다 영혼에 각인된 주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피에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피에미의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